이제 9월이야 9월. 금방 9월 온다. 9월 금방이야. 힘내. 2012, 2013, 2014. 9월 가장 즐거운 아시안 게임이 시작된다. 액션! 2014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매년 7월 1일부터 7일은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남녀평등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기 위한 여성주간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하는 사회,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주제로 올해의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단체 회원과 주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동영상 끝나지 않은 이야기와 청소년 최우수작인 UCC 불편한 진실이 상영됐습니다. 또한 미추홀 은빛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인천 여성가족재단 합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됐습니다. 아울러 기념식에서는 여성상과 평등부부상,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청소년 글쓰기 및 UCC 작품 공모전 최우수 작품에 대한 표창 등 65명에게 시상을 했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 로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만화 45점 전시와 작가와의 만남 등의 부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여성주간과 기념행사를 통해 인천시가 여성들이 일과 육아 사이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시민의 인문정신 고향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남구 구립도서관이 진행해온 2014 인문독서 아카데미가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인문독서 아카데미는 지난 5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었는데요. 젊음 인문학으로 날다라는 주제하에 청운대학교와의 관학교류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이 더글러스 러미스의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를 주제도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 종료 후에는 박우섭 인천남구청장이 70% 이상의 출석 우수자에게 한국출판문화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인문학으로 지역을 보다를 주제로 새롭게 하반기 강의 10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은 2015 유네스코 세계 책의수도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상반기에 진행됐던 이번 인문독서 아카데미가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봅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 응원단은 지난 2005년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의 2014 시즌 7월 홈경기가 9일과 23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시민구단 사상 최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올해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제3회 인구의 날을 맞아 오는 12일 인천대공원에서 전통놀이 문화체험이 운영됩니다. 지풀공예 부채 등의 만들기 체험과 떡매치기 등 먹거리 체험,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과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상상공작소의 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길과 사람을 통해 살펴보는 인천이며 13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인천시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4 인천 브랜드 일자리 사업 경진대회에 참가할 기관 및 단체를 모집합니다. 지역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8일까지 접수받습니다.